이분은 이제 금전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분이시고 네. 욕심이 없어 보이고 마치 유재석 씨가 네. 지금 이제 최고시지만 네. 비슷한 모습. 이번 시간에는 네. 미스터 트롯의 임영웅 씨, 영탁 씨, 이찬원 씨에 대해서 한번 씨.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근데 계속 왜 촬영을 바로바로 네. 바로 즉석에서 줘요? 죄송해요. 지금 다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무당이시기도 한데 네. 어쨌든 간에 인상 컨설턴트 쪽으로도 공부를 그 전에 하셨었잖아요. 활동을. 네. 그래서 이분들이 왜 이렇게 승승장구를 하는지. 임영웅 씨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가장 좋은 게 이분은 눈빛이에요. 눈빛? 네. 이분이 눈이 큰 눈은 아니지만 약간 초승초처럼 웃는 것 같지만 눈꼬리가 또 올라가 있어요. 보니까. 살짝 이게 사람을 끌기도 하고 흰 눈동자랑 검은 눈동자가 굉장히 강렬해요. 흑가백이 굉장히 분명하신 분이에요. 눈빛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찰색도 지금 현재 굉장히 좋으신 편이고 네. 초년은 고생은 했지만은 명예의 운이 없진 않아요. 그래서 이분은 관상 중에서 눈빛에서는 임영웅 씨가 1번 1등. 활동하면서 이제 중년으로 가시면서 이분은 몸을 좀 몸수를 좀 주의하시라고 나옵니다. 몸이 아플 수 있어요. 지금이 아니고 한참 뒤지만 이분 몸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크게 아플 것이 있어요. 아프거나 몸 자체가 좋지 않아서 활동이 중단되거나 할 것이 있기 때문에 중년 넘어가면서 어쩌면은 뭐 이게 네. 활동을 많이 하면서 그러실 수도 있고 뭐 이유는 모르지만 그냥 나오는 게 이분 팔자에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영탁 씨. 예. 영탁 씨 같은 경우는 네. 이 얼굴형과 귀 그리고 입이 죽여요. 입꼬리가 올라가면서 사실 네. 입이 얼굴형이 눈에 비해서 코도 좀 크신 편이고요. 네. 재물봉이 오히려 이분도 중년 이후로 다 괜찮으신 것인데 그리고 얼굴형이 굉장히 좀 기신 편이잖아요. 네. 거기에 비해서 입이 넓기는 하지만 이것이 담을 그릇은 많은 거거든요. 네. 대신에 이분은 뛰는 것을 좀 굉장히 남들보다 지금도 이 세 분 중에도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용을 쓰면서 뛰고 있다고 저는 나옵니다. 아 노력파? 네, 굉장한 노력파. 노력하고 원래는 성격이 굉장히 셀 거예요. 왜 성격 세다가 욱욱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런 본 성격은 가지고 있지만 이 심상이라고 하죠. 마음 아니면 환경적인 거 이런 것에서 남을 배려하고 챙기고 이런 것에서도 스스로도 덕을 쌓아가는 건데 네. 그 덕도 분명하게 가지고 계세요. 이분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라고 나옵니다. 네. 상학적으로는 얼굴형의 입, 이 코 아랫부분, 네. 이 콧망울, 콧방울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좋아요. 귀랑. 그러면 영탁 씨는 네. 딱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혹시 드시나요? 저는 이분 이거 미스터 트롯은 봤었어요. 네. 봤었는데 영탁 씨 팬이었거든요. 네.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쨍기시고 하는 모습 보고 네. 근데 이분이 1등 못할 건 알았거든요. 이분 자체가 내가 나가서 완전히 넘버원 탑, 지금도 탑이시지만 네. 그러면서도 더 탑이라는 자리를 어쩌면 약간 놓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혹시 우연치 않게 헤어나갈 기회가 있다면 거기에서 첫 번째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혼자 나갈 수 있을 때 나갔다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 뒤가 더 좋기 때문에. 그리고 나면 본인 자체가 좀 많이 바뀌실 거예요. 그 기회로. 이찬원 씨 같은 경우는 항상 네. 보면 애기 같고 귀엽고 그런 관상이에요. 근데 네. 이분은 코가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 편인데 어찌 보면 얼굴에 비해서 코가 좀 뾰족하고 높아요. 좀 뾰족하잖아요. 코 숨어있는 이상이 굉장히 높을 수 있어요. 항상 그냥 약간 서브 역할을 많이 하죠. 그냥 욕심 안 내고 이렇게 하지만 네. 숨은 욕심이 있다. 그리고 이분의 안상에서 보면 이분은 웃는 게 이거예요. 웃는 걸로 상을 많이 바꾼다고 아까 넌지시 입꼬리 네. 올리세요라고 했는데 네. 입도 사실은 약간 삐뚤어져 있고 네. 눈이나 뭐 특별히 잘생긴 데는 없으세요. 네. 근데 이 광대 부분이 좋고 이 코가 굉장히 두드러져요. 웃음으로 여기가 많이 올라오신 걸 거예요. 네. 그러면서 명예운이 같이 올라가고 하신 것인데 이분은 이제 금전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분이시고 네. 욕심이 없어 보이고 마치 유재석 씨가 네. 지금 이제 최고시지만 네. 유재석 씨 보면은 막 욕심내고 이런 모습 아니잖아요. 꼭 비슷한 모습. 그러니까 숨은 꽃봉오리가 다 피지 않은 모습. 이 숨은 걸 본인이 찾아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분명히 안에 그 욕심이 있어요. 그 나쁜 욕심 아니에요. 아 좋은 욕심. 안에 숨은 기를 다 발산하지 않고도 이 자리에 올라오신 거예요, 이분은.
그래서 인상에서 관상적으로 보면 이분은 심상이 되게 좋은 분인 거죠. 인상, 자기 상을 좋게 만든 분이에요. 그러면은 이천원 씨 딱 보셨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귀여운데. 귀엽다. 큐트. 뒤에 이 숨어있는 칼날과 네. 지금도 만개했다고 지금 만개가 아니거든요. 이분은 꽃봉오리 네. 이 정도 피었다 보면 이게 만개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터트리는 것도 본인에게 달려 있을 거예요. 네. 이분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다섯입니다. 25. 아 네. 아직 못 터트려. 아, 27부터 슬슬 시작되고 33이고 아직 네. 때가 안 돼서 그래요. 아 더 나중에 더 터져요? 그거를 근데 자기가 터트리셔야 될 거예요. 아, 그거는 이제 네.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말씀드리기는 노코멘트. 너무 깊어요. 알겠습니다. 좋은 정보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분 진짜로 이거 다 터진 거 아니네. 꽃봉오리가 다 열린 게 아니에요.